이번 영상은 음향 문제로 인해 일부 목소리가 아예 보이스로 대체되었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돌아온 인사 뭐였냐? 안녕하십니까. 홀리 홀룰룰룰룰돈. 예,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돌아온 홀남매입니다요. 반갑습니다요. 그래서 오랜만에 말이죠. 저희가 이 티켓팅 같은 불꽃 튀기는 이것에 성공을 해가지고, 예, 이게 아주 요즘에 떠오르는 핫템. 핫템. 핫템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진짜 어렵게 구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요. 이게 이거를 뭐냐면, 직원들이 줄 서가지고, 네, 이거 진짜 어렵게 구했어요. 그래가지고, 예. 오늘 직원분들은 점심에 요거를 해 드시고. 어땠어요? 맛있었어요. 박막내 할머니의 간장 비빔국수랑요. 네, 박막내 할머님의 묵은지 비빔국수인데 제가 이 영상을 엄청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팬으로서, 편으로서 엄청나게 기대되는 음식 중에 하나로 엄청 이거 너무 기대돼. 간장국수. 이거. 예. 근데 얘가 먼저 와가지고 지금 여기 안에 있는 야채들이 못 써요. 이미 못 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를 대체할 야채들을 이미 썰어놨거든요. 그래서 얘를 대체하고 얘는 빨리 해볼게요. 막내 스틱. 뭐 들어있는지 한번 뜯어보자고요. 설탕은 먹고 싶은 만큼 넣어서 먹어라. 나는 설탕 한 봉지 다 뉜다. 이거는 막내 스틱 묵은지 국물은 버리고 김치만 뉘어야 된다. 자, 부숴봅시다. 당근. 그 다음에 양파, 예고박. 그 다음에 간장 소스. 그 다음에 농가 보금 참깨. 그 다음에 고소한 참기름 오뚜기 거고요. 그 다음에, 오, 여긴 또 백설이네. CJ 것도 하얀 설탕. 다진 마늘, 이거는 직접 만든 것 같아요. 이거 프레시신가 뭔가. 그 다음에 소면, 이렇게 있어요. 이게 뭐지? 그러니까 오뚜기와 CJ와 비비고의 만남. 되게 신기한 게. 묵은지 비빔국수잖아. 어. 근데 초장 이런 게 없다? 이거지 않을까? 가루야. 아, 할머니는 그렇게 하시나 보지. 고춧가루로. 뭐야? 들어와 봐. 들어와. 뭐야? 반짝이야. 저 인간 지구인 아닌 사람. 나 부자캐지다. 일로 와. 뒤로 와. 뭐야? 언제 왔어? 갑자기 우주인이 왔어. 나 에어리언이야. 오빠 이거 봐봐. 오늘 우리 이거 찍는다고. 뭐야? 뭔데? 이거 밥막내 할머니 국수. 빨리 삶아. 인사 한번 하세요. 안녕하세요. 규영이에요. 자, 그럼 해보겠습니다. 네. 우와. 귀여운데. 어, 이거는 직접 만드신 것 같아. 해볼게요. 전.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 왔어요. 간장맛. 그다음에 묵은지. 네. 한무볼까요? 요게 그 야채를 같이 넣고 삶아가지고. 맞아요. 빠르게 되네. 3분? 5분이면 다 만든 것 같은데. 응. 먹어볼게요. 간장만 먹어볼게요. 저는 비빔. 어, 기대돼. 맛있어? 괜찮은데? 맛있어. 맛있지? 뭐가 더 맛있어? 한 번 더 먹어보고. 맛있는데? 궁금하다. 근데 진짜 이런 맛이었을까? 할머니 거? 어. 원래 할머니랑 안 친해서. 알지. 너 안 친한 거 다 알아. 아는데 궁금하다, 그렇지? 진짜 구현을 100% 했을지? 어. 근데 하시지 않았을까? 맛이 괜찮은데? 이게 왜냐면 묵은지가 비빔국거잖아. 그래서 아, 진짜 할머니 김치랑 완전 다르지 그거랑. 왜냐면 그지 김치는 그지 김치만의 맛이 있잖아. 그지. 왜냐면 제가 또 묵은지 비빔국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거 더 맛있게 먹는 꿀팁 있어. 청양고추를 다진 청양고추 넣고 아. 다진 마늘 더 많이 넣고 먹는 거야. 그리고 오이지 있으면 같이 먹어봤어. 오. 그리고 이거는 묵은지 더 많이 넣으면 맛있어. 약간 묵은지 맛이 좀 덜 난다. 근데 약간
할머니가 직접 해주시면 조금 더 손맛이 날 것 같아. 근데 이거 산맛 안 나고. 엄마가 집에서 해준 맛 나. 완제품 한 거 치고는 엄청. 그 미원 맛 안 나고 뭔지 알지? 근데 누나가 한 것도 진짜 맛있는데. 그건 조금 근데 좀 그 맛 나잖아. 진짜 집에서 해준 그 맛. 아니 살찌는 맛. 혼니. 에? 한 8개월 만에 영상 찍죠? 네. 어떻게 지냈었는지 근황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네, 잘 들었습니다. 형 감사해요. 네. 저 메이시네요. 요즘에 노래 영상 올리시더라고요. 근데 네. 화장을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아, 그 이주영 실장님이라고. 실장이에요, 그분이? 네. 페이를 드리는 건가요? 아, 제가 돈이 없어서 그분 불렀어요. 아, 그러시구나. 되게 잘하시던데. 네? 댓글에 화장 어디서 받았냐고 되게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니까. 많은 분들이 받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 아닐까요? 네, 잘 들었습니다. 배불러. 양이 많네. 손이 크셔 할머님이. 와. 아. 한 그릇이잖아요. 그럼 1인분이지. 근데 여기 코끝엔 감각이 없으세요? 저요? 예. 네. 아까 전부터 여기 포장 이만큼 묻었는데 안 지우시네. 솔직히 없지. 그냥 말해봐. 일 닦아요. 이걸 누가 어떻게 알아? 왜 몰라? 왜 몰라요? 감각 있는데? 솔직히 없지. 뭐 있어. 근데 이렇게 하면 원래 이렇게 좀 흔들리잖아. 근데 안 흔들려. 흔들려. 이거 봐. 흔들리잖아. 어디? 흔들리잖아. 시몬 쓰세요? 아니 움직이잖아. 어디? 움직여 얘도. 맛있다. 호박이 바로. 아 호박은 따로 시킨 거야. 맛있네. 맛있네. 여기다 다진 마늘 더 넣으면 맛있을 것 같아. 맛있다요. 이정원이 제일 싫어하는 그거야, 말투. 맛있다요. 저가 내 제일 싫어하는 말투. 저가 먹어봤는데 먹어봤다요. 맛이 좋다요. 야 소박하다 이제 그릇. 그치? 우리 왜 옛날처럼 못 먹어? 요즘 신상 안 나오나 먹을까? 인싸푸드가 뭔지 여러분 댓글에 좀 남겨주세요. 다음 먹방에서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인싸푸드? 그 옛날에는 막 그런 거 있었잖아. 막 로제 떡볶이. 그거 라이스크림 봐봐. 오! 오 귀찮아 손만이가. 뭐 무튼 뭐 댓글에 남겨보세요. 뭐 먹어야 될지 한번 볼게요. 네. 네. 네 해야지 또.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방 막 내 할머니의 국수 이종을 먹어봤는데요. 맛있어서 아주. 저는 간장국수가 맛있었습니다. 표정님은요? 저도 간장이 조금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약간 그 추억의 유치원 때 엄마가 해주던 그런 맛이 나가지고. 유치원 때 엄마가 아무것도 안 해준 걸로. 했다 그래 우리 엄마 속상해. 네 알겠고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안녕.